안녕하세요. 이웃집 무씨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 어디지? 포플라 고지 조망대까지 진행한 것 같고요. 이제 요세 개랑 왼쪽 두개 조망대만 돌면은 맵을 다 밝힐 것 같아요. 일단 여기가 더 가까워 보이니까 여기로 갈까 하는데, 우선은 근처, 여기 하나 더 있구나. 아닌가? 근처에 마법관이 있는지 좀 찾아볼게요. 따라서 그냥 가는 게 제일 쉬운 것 같긴 한데, 길이 아닌 것 같은데. 우선 이쪽에 땅이 있으니까 땅 쪽으로 먼저 가고 있어요. 이 아래가 아마 신전인가? 거기였던 것 같은데. 지우코메의 사상. 도착했고요. 들어갈게요. 마국간을 거의 패스하고 다니고 있어서. 말을 그냥 보이는 타고 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. 이제 들어오면서 주제를 안 봐서 딱 맞는 형태, 형태. 철로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거든. 타면 되나 봐요. 자, 간이 철로 같은 거 타고 넘어왔습니다. 여기는 저기 아래 떨어지겠지. 자, 일단 이쪽 올라가야 될것 같으니까 세개 연결해서 여기다가 놓고 놓고 이어서 대충 이 정도면은 짜자잔. 자, 보물 상자 열었구요. 논슬림 물약, 저거 있으면 이제 동굴 같은데 비올때좀덜 미끄러집니다. 미끄러지는 횟수가
뭐 10번 올라갔을 때한 번이면은 12번에 한 번으로 좀덜 미끄러지는 거지. 아예 안 미끄러지진 않아요.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깨고 천천히 내려갈 때 답답하니까. 자, 다음 맵으로 가고 있고요. 맵으로 가려고 엄청 걸었고 다음 퍼즐로 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선풍기를 주는데 중간에 끊겨 있어요. 이렇게 해서 한번 껴볼게요. 들어갈 것 같은데. 껴졌고. 대충 붙여놓고. 지금 중간에 길이 끊겨 있어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. 어허. 일단 출력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. 가운데 다리를 하나. 넣어주고. 그다음에 선풍기도 출력이 지금 저출력이라 못 올라가니까.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가보죠. 중간에 다리 안 껴지면은 그냥 아래로 떨어질 거고. 아, 껴졌다. 불안하지? 저 정도 올라가면 그냥 페러셀 타고 날아가도 될 것 같긴 한데. 일단 타고 가고 있습니다. 깼네요. 자,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죠.
Thank you.
흑수.